시도교육청 평가에 작은 학교 통폐합이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재정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추진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에 류규화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6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열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접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 농산물 상설 판매장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구에도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1000억 원대의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 주요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배점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재정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추진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재정 부분을 따로 분리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평가 지표는 100점 만점에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이 9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 점수 2점을 포함해 11점으로 학교 통폐합 관련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서 더욱 커졌습니다. 평가 방법도 모든 항목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성평가와 상대평가가 들어가 교육부의 재량권도 확대됐습니다. 평가 위원들이 그거를 뭐 사실도 받아놓고 물건에서 자원을 뭐 의회 평가하는 건 어떤 정해지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 교육부는 통폐합 공고 기준을 읍면 60명, 도시지역 200명에서 지난해 말 읍지역은 120명, 도시지역은 240명으로 변경해 통폐합 대상 학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공고 기준이고요. 교육청에서 자체 교육 그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래서 교육청이 그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약 1,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 비율을 7대 3으로 해서 차등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5대 5로 재정평가 비중을 더 높이며 작은 학교 통폐합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북의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강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북의 2015년 대영국 수출은 2억 700만 달러, 수입은 4,300만 달러로 수출은 전체의 0.5%, 수입은 0.3%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주력의 수출 품목은 무선전화기, 아연 도강판,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이며 수입 품목은 백금, 알루미늄과 스크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내 산업계가 블랙시트로 인해 받게 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출입 물량의 변동보다는 오히려 환율로 인한 간접 영향이 클 것으로 대경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외국 자금이 그 일본과 미국으로 이동할 경우에 달러화나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원화 가치는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단기적으로 그 지역 수출에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업계, 금속, 자동차 업종 등 수출 주력 업종의 채산성은 좋아지겠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 정밀화학, 알루미늄 업종 등은 경영 악화와 수출 미흡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영국이 관세 부과로 EU와의 교육이 위축되며 EU로 수출되는 우리의 중간재의 수출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과 EU 간의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EU로 수출되는 이 국내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력 업종들의 중간재, 특히 기계나 이런 쪽의 어떤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대책반을 편성해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류규화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신임 의장단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투표까지 치른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류규하 의원이 김의식, 김창은 의원의 도전을 뿌리치고 새로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중구 출신 3선 의원인 류규하 신임 의장은 시민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정책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정부와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재선의 최길영 현 운영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최길영 신임 부의장은 민심의 준엄함을 명심하고 대구시의회의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자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지원 확보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의장에 당선된 박상태 의원은 강력한 견제와 감독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구 현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104개를 내다보고 뭐를 할 것이며 정말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뭘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원만큼 후반기만큼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의장단 선출을 마친 대구시의회는 내일 오전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대구 경북의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조차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신공항 무산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역 여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경북이 결국에는 정부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새누리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승민 의원이 여러 상황 탓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비박계 당권 주자인 이혜훈 의원도 유 의원 거취와 관련해 대권 주자는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실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유 의원이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016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오늘 경주에서 개막해 사흘간 펼쳐집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접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가난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 도상국들과 공유하고 새마을 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2016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미얀마, 스리랑카 등 국내외 정부 고위 인사, 학계, NGO 관계자 등이 참석해 12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갑니다. 이번 포럼이 새마을 운동을 SDG로 활용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이 제시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새마을 개발을 활용해 빈곤 퇴치, 공중보건과 시민의식 향상, 경제성장, 좋은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 등을 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15개국의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저개발국가 86개국, 4,200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한 세계 가난 극복의 깃발을 들고 또 여기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또 국제관계에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5월 UN NGO 컨퍼런스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한 빈곤 탈출 경험이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데 이어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학문적인 뒷받침이 돼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산물 상설 판매장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구에도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유통 마진이 줄어 제값을 받는 농민과 싱싱한 농산물을 싸게 사는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매장 코너마다 신선한 채소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생산품인데도 생산자가 각기 다르다는 것. 판매 전날 수확한 농산물 150여 품목을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성서농협이 조합은 13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뒤 만든 매장인데 생산자인 농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통당의 마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3, 40%밖에 저희들 농민들한테 가격이 책정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제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난 제품을 공판장에 나가면은 가격이 형편없이 바라는데 생산하는데 그 대가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농민들은 하루 판매 금액을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받아볼 수 있고 CCTV 화면을 통해 물량이 달리면 서둘러 추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당일 유통을 위주로 운영되는데 시중 대형마트나 전통시장보다 값이 싸 소비자들로부터도 반응이 좋습니다. 하나 이렇게 사가가 먹고 뭐 이렇게 많이 사가면은 또 버릴 염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도도 최고입니다. 현재까지 경북 네 곳, 대구 한 곳에서 이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대구 한 곳, 경북 두 곳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번 달에도 대구 경북 지역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대구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27%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내렸고 경북의 주택 매매 가격도 전달보다 0.21% 떨어져 전국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도 대구와 경북이 각각 전달보다 0.28%와 0.17% 떨어져 하락폭이 전국 1위와 2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7차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법정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인상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 최저임금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에서도 총선 때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시급 만 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지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해 고의적으로 회의를 산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농민들 등살이 휘어지는데 이럴 때 감자가 쏠쏠한 소득원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감자칩 열풍이 식으면서 대기업 수매 물량이 크게 줄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곳마다 알 굵은 감자가 우수수 쏟아지고 생산량이 많아 줍는 데만 한나절이 걸립니다. 이 농가는 전량, 농협과 계약 수매로 한 대기업의 감자칩 원료로 들어갑니다. 올해 감자값은 킬로그램당 400원에서 500원 선, 지난해 킬로그램당 최대 800원 선보다 3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면적을 좀 더 늘렸어요. 작년에 이제 물량을 이제 수량이 적다 그래가지고 추글추글로 봐야지 원천가 이렇게 가격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감자값 하락은 먼저 재배 면적 확대가 영향을 줬습니다. 2년 전부터 한 대기업의 감자칩을 중심으로 국내 생감자칩 시장이 커지면서 2년 연속 전국의 감자 재배 면적은 20%씩 늘었습니다. 주원료인 감자의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바나나 맛 과자 열풍 등으로 감자칩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자연스레 감자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 대기업 수매 물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과자 만드는 이제 과자 원료로 수매하던 이제 감자를 물량을 좀 축소를 했고 그런 축소한 물량들이 이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농가는 킬로그램당 600원 이상은 돼야 인건비 등 최소 생산비를 유지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선에서의 정부 수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동네
한바퀴 오늘은 대구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장애인들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장애인 스포츠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올해가 두 번째 행사입니다. 이제 지방도시로서는 이번에 처음 여기서 열린 건데 대구대학교는 다 아시다시피 장애 학생들이 많이 이제 생활하고 있고 기숙사 시설, 이동 편의 시설, 그리고 훈련 시설 등등이 아주 편리하게 갖춰진 그런 대학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캠프는 어제 시작된 가운데 오늘은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전 국가대표가 초청돼 장애인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는 스포츠 아카데미도 열렸는데요. 한국 전통문화체험도 함께할 이번 장애인 스포츠 캠프는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노총대구 지역본부는 오늘 대구시와 경영자 총협회 등 노사가 함께 마련한 노사 공동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구의 중소기업 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단순직에서 전문직까지 30명 이상의 채용에 나섰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심리검사와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칠곡군은 오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여성 취업을 위한 생생토크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칠곡 여성 칠곡의 미래란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창업기관과 기업 그리고 여성 구직자 사이의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여성 취업을 늘릴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각종 전단지로 어지럽게 뒤덮였던 전봇대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본동에서 희망마을 전봇대 벽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덕분인데요. 한국전력과 이마트 봉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 덕택에 회색빛 전봇대가 밝은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5일 김천에 사는 62살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지난해 첫 사망자가 나온 7월 28일보다 한 달가량 빨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온열질환자가 130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주에 사는 80대 노인이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성주군에 사는 83살 할머니가 지난 21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증세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5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79명이 감염돼 21명이 목숨을 잃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66년에 세워진 정자인 예천 야옹정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임진왜란 이전 건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천 야옹정은 당시 건축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천 야옹정은 조선 중종 때 학자인 야옹 권희 선생의 아들이 부친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으로 지붕 막세 기와와 보수 내력을 적은 중수기에 건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안동대학교에서 23개 직종 143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돼 모레까지 열전을 벌여 경북 장애인 기능 명장을 가리게 됩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과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특전이 주어지며 금상 입상자는 9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김종태 의원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 원 이하로 규제한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예외로 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체 과일 세트의 50%, 한우 세트의 90% 이상이 5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조 원 이상의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